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법치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민투표 없이 개헌하자던 국회의장 만난 윤 대통령 고개 숙이고 도와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죠. 네. 김진표 만난 윤, 고개 숙이고 손 감싸 잡았다. 많이 도와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국회의장이 국민투표 대신 국회에서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이런 꼼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적위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개헌을 할수 있는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제외한다라는 거죠. 네, 국민투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헌 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를 제외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할수 있나요?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면은 아예 그냥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새로 헌법을 만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결국에는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까지 붙이는 경성 헌법이 35년째 개헌을 못하게 막은 걸림돌이 됐다는 취지다. 그래서 국민투표 없이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반드시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김진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7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그러니까 20일 만에 윤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은 김진표에게 많이 도와달라 했지만 사실 윤 대통령이 헌법, 항상 헌법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저 의장께서 국민투표 없이 개헌한다라는 그것은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응?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부터 연방제 통일, 고려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라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개헌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아주 뭐 미국은 가장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국민투표를 제외하고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아주 초헌법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사고다. 그래서 이 김진표의 움직임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